구독자 82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웅이가 논란 이후 복귀하였는데요. 웅이는 지난 2022년 강남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포객스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욕설이 담긴 음성 녹취록이 퍼져 더욱 논란이 됐고, 이에 웅이는 전 여자친구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녹취록과 주거 침입했다는 영상 한번 보시죠. 너한테 내 진심을 얘기하고 싶어. 너 말대로 물론 너 대단한 사람일 수 있지. 너 정말 멋있는 여자고, 너 어떤 남자한테 가도 그 남자는 널 좋아할 수밖에 없어. 넌 정말 좋은 여자니까. 내 옆에 그런 좋은 여자는 없었고 지금까지. 근데 생기다 보니까 미련도 너무 많이 남고 잊혀지지가 않아. 먹으면 코가 아프고 위 아프고, 맛있는 거 먹으려 해도 너 생각나고, 다짜고짜 떠나려고 해도 너랑 헤어지기 직전에 일본에 있었던 시간 때문에 너 생각이 제일 많이 나고, 너 생각하기 싫어서 아무리 밖에 나가려고 해도 우울해. 너무 우울해서.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왜 그렇게 심하게 때렸어, 나를? 내가 너한테 손가락으로 알아듣겠어 이러면서 툴툭 치면서, 물론 그 강도가 너한테 아팠다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사람이 낙담을 쳐도 너도 알고 있잖아. 아무리 내가 장난쳐도 사람이 기분 나빴다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는 거. 너 지금 나한테 툭툭 쳤다고 말할 수 있어? 물론 너가 아파했지. 근데 서아, 너가 어떻게 생각해든 다 좋으니까, 뭐 어떤 방식대로 해도 다 너 선택이 맞는 거니까 내가 참견할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이제 아예 볼 수도 없으니까 좀 오글거리면 오글거리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이별라인 서로 버리시킬 경우 서로.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가 지금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왜 몰라? 너를 싫어해서 헤어진 게 아니잖아. 너가 한 행동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잖아. 맞아. 근데 너는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 나한테 사과가 먼저가 아니었잖아. 때려서 미안해. 그냥 정말 미안한데. 그래서 너는 지금 너 힘들다고 이별 여행하자고 하고 다시 만나자고 하고. 나는 너무 다시 만나고 싶지. 너무 보고 싶고 하루하루가.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나한텐. 응. 나한텐 그 일이 너무 컸는데 너는 그건 배제하고 너 힘든 것만 나한테 얘기하고 있어. 미안해. 그럼 어딘데? 내가 너한테 그걸 왜 말해야 되는데? 네 나 안 볼 거야 평생? 어. 자신 있어? 어. 연락 좀 하지 마. 나 강남을 개 쓰레기 만들어줄게. 씨잖아. 웅이의 전 여자친구가 웅이를 강행수상해 강제추행, 몰카 촬영 등의 혐의로 또 한 번 고소했고, 이에 대해 웅이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이기도 한데요. 이에 웅이는 2023년 12월 변호사를 통해 현재 상황이 담긴 장문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웅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1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웅이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며 그간의 일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는 그동안 반성 정말 많이 했다. 언행에 있어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말하며 앞서 논란이 된 데이트 포객스 사건에 대해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이는 고소인 측에서 이의신청으로 인해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웅이는 3, 4월 이내로 그간 자신을 둘러싼 문제에 관해 법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상황을 전하였는데요. 저의 언행에 대해 저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 잘못된 부분에서는 짚고 얘기를 하고 싶었다며 한두 달 내로 판결이 날 것 같다고 말하며 법률적 문제에서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죄값을 꼭 받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후 웅이는 해당 영상 업로드 후 먹방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방송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부끄러움 많고 말도 못 거는데 사람은 잘 팸, 진짜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진짜 여러모로 대단하다, 은퇴한다며 결국은 이거밖에 길이 없어, 그치 이렇게 쉬운 돈 벌이는 포기 못하지, 이거 보고 킹도 복귀하겠네, 역대급 철면피, 진짜 왜 돌아옴 등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먹방 유튜버 응이의 복귀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